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세상을 꿈꾸었고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간호학을 공부했고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간호사로서 일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난 몸을 치료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인 상처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신감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 삶의 의미와 진짜 행복을 찾게 되면서 제 삶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영혼의 간호사,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비 복음의 전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양성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면 이 세상도 변화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당신도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합시다.